12월 9일 날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측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확실, 애매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인데요. 확실 포지션의 경우에는 외야 3루, 유격 1루, 보수, 지명타자입니다. 일단 외야의 경우에는 나성범, 이정후, 피렐라의 수상이 이렇게 보이고요. 3루 역시 최정이 무난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격에는 오지환, 1루에는 박병호, 포수에는 양의지, 지명타자에는 이대호 선수가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선수들은 지표를 보면 경쟁자들과 확실히 차이가 꽤 나고, 이 선수들이 못 받는다면 오히려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애매로 넘어가겠습니다. 2루 포지션을 애매로 뽑았는데요. 사실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애매한 건 막판 김혜성의 부상이죠. 하지만 뭐 경쟁자로 뽑히는 안지용, 김선빈, 정은영 선수가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가 않아가지고 김혜성이 그래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투수 포지션인데요. 김광현과 안우진의 경쟁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안우진이 김광현을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최동원 상입니다. 최동원 상을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번 수상했었는데, 이 중에서 5번이 골든글러브 수상자와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2017년부터는 최동원 상을 받은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받아오고 있죠. 이번 최동원 상은 김광현 선수가 수상했는데, 안우진 선수가 수상에 실패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학폭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최동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후에 그의 억울함이 밝혀졌는데, 하지만 그가 학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WBC 50인 명단에 제외된 걸로 추정되고 있죠. 투표 인단들이 과연 안우진에게 얼마나 표를 줄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글로브 예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